안녕하세요, 비둘기 사촌입니다. 친해지는 방법 시리즈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어요. 입양도 했고 새장도 공부를 해봤으니 이제 집에서 잘 살려면 집에 잘 적응을 해야겠죠? 오늘은 앵무새와 친해지는 방법 바로 3편, 집안 적응편입니다. 자, 빨리 알아봅시다. 집을 잘 적응하려면 가장 해보는 첫 번째가 뭘까요? 바로 집을 여기저기 둘러봐야 할 겁니다. 어디가 무슨 방이고 화장실은 어디고 등등. 앵무새한테 여러분의 집을 소개시켜주고 네, 구경시켜주는 거죠. 물론 서두를 건 없습니다. 단계란 게 다 있으니까요. 아무튼 새장이 있는 공간부터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가 외출 방법과 그리고 탐구 유도 방법,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둘 중 하나만 해보셔도 좋고 둘 다 해보셔도 괜찮아요. 더 좋을 수도 있고. 둘 다 해보시는 경우에는 자가 외출 방법을 하신 다음에 탐구 유도를 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자가 외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말 그대로 새가 스스로 나오게 해보는 겁니다. 그냥 새장 문을 열어놓기만 하시면 돼요. 그럼 대부분의 새들은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할 겁니다. 날갯짓을 하면서 정말 팍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철망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려 하거나. 어떻게 나오건 상관은 없습니다. 새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이 거친 아이일수록 겁이 좀 많은 아이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새가 잘 나온다면 손을 갖다 대서 손에 올려보기도 해보고 어깨에도 올려서 놀아주는 시도를 해보셔도 좋습니다. 이 방법으로 앵무새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. 그래, 낯설고 무서울 거야. 하지만 기다려줄게. 부담 갖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. 두 번째는 바로 탐구 유도 방법입니다. 먼저 보호자분들이 직접 새를 꺼냅니다. 새장에서. 새가 좀 많이 물거나 경계가 심하다면 담요 등으로 감싸서 꺼내셔도 괜찮아요. 아무튼 꺼낸 다음에 방 한가운데에 놓아보세요. 그럼 보통 둘 중 하나의 행동을 보일 겁니다. 새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거나. 새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꺼내서 또는 다시 손에 올려서 다시 방 한가운데에 놓아주세요.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한 번씩은 방 한가운데가 아닌 약간 구석진 곳이나 뭐 다른 위치에 내려놔 보셔도 괜찮아요. 이 방법으로 앵무새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. 여기가 낯설고 무서울 수 있어. 하지만 걱정하지 마. 네가 원한다면 넌 언제든지 새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. 방금 설명했던 두 가지를 해보시면서 또는 해보신 다음에 이제는 방을 나와서 집 전체를 같이 둘러보게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화장실도 가보고 주방도 가보고 기타 뭐 다른 방도 한번 가보면서 새장이 있는 방 외에 다른 곳을 한번 탐방을 해보는 거죠. 새를 손 위에 올려놓으셔도 좋고 어깨 위에 올려놔도 상관없어요. 한국까진 아니고 그냥 여기가 어떻게 생긴 공간인지 구경만 시켜줘도 사실 충분합니다. 만약 새가 이동하는 중에 떨어졌거나 도망을 가려 한다면 뭐 그렇게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올리셔서 하던 집 구경마저 시켜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그 새로운 공간에서 새를 바닥에 내려놓거나 물건 위에 올리셔서 또 다른 곳을 탐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최대한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.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. 오늘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새를 집안에 풀어주세요. 대신 피난처를 마련해 줄 것. 스스로 탐구도 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숨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적응을 하게끔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집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뭐 무서움 등을 빨리 신속히 좀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뭐 좀 타이밍을 봐서 새 한 번씩 천천히 만져보기도 하고 손에 올려보기도 하고 그러시면 더 좋아요. 네,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모두들 즐거운 애조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